당선인의 그 국가 정상 일정 있잖아요. 통화하는 일정. 네네. 그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대국과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 정상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외교에서 보면 합의하지 않았다는 데에 합의했다라는 발표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무언가 의견을 조정하고 일치하는 데에 외교의 보통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국과 조율 후에 결정합니다.